할로. 거의 마지막에 라이브 했던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은광이 형. 아, 빈센조 아직도 보세요? 원래 어제 만남의 광장에서 또 만나고 했어야 됐는데, 우리 뜨거운 올림픽 경기를 보느라고 결방이 됐죠.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왔다니. 빈첸소 카사노. 흥광이 형. 형 노래만 하겠습니까? 은광 형이랑 같이 뮤지컬 할때 진짜 은광 형 노래 들을 때마다 체하지도 않았는데 속이 다 뚫리는 느낌이었는데, 아마 라이브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그속 시원한 최고. 전 집이고요, 여러분. 할 일을 다 끝내고 씻고 자려다가 아까 동성이 형 인스타에, 제가 엠플라잉 서동성 씨 인스타에 들어가서 깽판을 쳤거든요. 그러고 생각나서 잠시 켰습니다. 오빠 얼굴 비행기 같아요. 타고남. 멘트가 아주 찰지시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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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외국 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네. 브라질 분, How are you? 올라. 브라질, 브라질, say hi to 브라질. Hello, 브라질. 메리미. 오빠 귀여워. 미얀마 분도 계시고. 이란 분도 오셨고, 브라질 분들이 많이 오셨네. 스토리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필리핀, say hi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집트, 야, 이집트 분도 오셨다. 한국 분들, 한국 분 안녕하세요. 두바이. Please me. 이제 우리 심과기들이 소식을 듣고 올 때가 된다. Hi, say hi to Korea. 필리핀 분들. 필리핀 분들. 제가 필리핀 진짜 여행 갔던 게다 너무 재밌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예. 안녕하세요. Say hi to Iraq. 이라크 분 안녕하세요. How are you? I'm fine. I'm good. Thank you. 필리핀은 재미있나요? 필리핀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세부 갔었는데, 세부 진짜 Hi from Thailand. 타일랜드에도 제가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어렸을 때 재밌었죠.
브라질 분 또 오셨어요. Hello, Brazil. 뭐 하세요? 예, 지금 집에 있습니다. 페루. 야, 페루 분도 오셨어요. 페루.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또 제가 발리에 여행을 갔었죠. 발리. 정말 좋은 곳. 발리에 우붓. 우붓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약간 예술적인 곳들이 많이 되어 있는 발리 우붓이라는 데 갔었죠. 우붓 그리고 스미냑이라는 데 갔었고 아주 재밌었죠. 예. 지금 2만 6천 분이 계신데 이 중에 한국 분이 몇 분이시려나? 베스트 액터. 땡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하이. 이집트. 말레이시아. 저요. 한국분. How are you? I'm good. 저형. 어, 한국분 많이 계시네. 어, 많이 계시네. 예. 살바도르 분도.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눈치 게임 시작. 무슨 눈치? 1. 네, 여러분 다 걸렸어요. 네, 저기 브라질 분이랑 말레이시아 분. 네, 걸리셨어요. 태국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분도 오시고 칠레. 아, 립밤을 여기도 발랐네. 할로 브라질. 콜롬비아. 야, 남미에서도 아주 열심히. 토익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혼 좀 내주세요. 지금 빨리 여기 보지 마시고 토익 공부하세요. 하셔야지. 또 하자 하고 일찍 자야 또 내일 토익 공부하죠. I love you. 영국 국기도 올리시고. 대아모. 대아모가 무슨 뜻이죠? 대아모. 많이 쓰시는 말인데. 우리 지인들이 더 나타날 때가 됐는데 영 안 나타나네요, 오늘. 어우, 좀 아까 팔을 썰었더니 눈이 지금 눈이 뻑뻑하네요. 대야 뭐 제 댓글을 보시면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하트. 한쪽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하트. 볼리비아, 팔레스타인. 야. 저 오늘 썸마이웨이 봤어요. 진짜 오랜만이네. 오늘 TMI, 오늘 TMI. 오늘 팔을 썰었어요. 팔을 썰었어요. 예. 주댐 프랑스 분도 오셨고 대아모 하이. 오빠 사랑해. 안녕 오빠. 저렇게 외국분들이 한국말 영어로 소리나는 대로 써서 보내주시는 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다음 작품 예정이 있나요?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 빈센조가 끝나고 촬영한 645라는 영화가 내년 초에 개봉할 것 같아요. Love from Ecuador. 에콰도르. 야. Wink please. 나 마피아야. 마피아 이렇게 나쁜 짓 하시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일선. 아, 갑자기 일선. 올라. 팬들이 라이브 언제 하냐고 맨날 그러더니 하니까 또안 보이네, 댓글이. 나한테 안 뜨는 건가? 심장곽동 분들, 왜 뒤에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맨날 하라고 해가지고. 아, 내가 너무 이상한 시간에 했나? 늦은 시간에? 여기는 경북 영양이에요. 영양. 안녕하세요. 콘 샐러드. 터키 분도 계시고. 이거 예, I'm good. 인도네시아 사랑, 키르기스스탄. 정말 다양한 국적의 분들을 만나네요. 오, 심각. 심각 하이. 멕시코. 외국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 뒤에서 대화가 안 되네.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가 짧아서. 옛날에는 영어도 툭툭 하고 했는데 안 써버릇하니까 더 이게 말문이 안 트이네. 아니요, 심심한 건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자야죠. 요즘 노래 뭐 들으시나요? 아, 오늘 우리 실크소닉의 신곡이 나왔죠, 스케이트. 우리 앤더슨 팩 형님과 브루노 마스 형님이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요새 열심히 운동하고 다음 작품 준비하고. 그리스 분도 오셨어. 나이스. 안녕 오빠, 안녕하세요. 그러고 있지요.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있고, 너는 나의 봄 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동물. 올림픽 경기 보시나요? 다 보진 못하고, 어제 우리 조구암 선수분께서 유도 경기하는 거 봤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스포츠가 주는 가슴 뜨거워지는 그 감동을. 또 안산 선수님께서 또 3관왕 하셨죠, 오늘. 최고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저런 운동을 그래도 좀 꾸준히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본 편인데,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난 절대 운동선수 안 한다.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 운동선수분들이 하는 훈련에 뭐한 10분의 1도 안 했겠지만, 아, 진짜 힘들어요. 좋아하는 여름 별미 있어요? 여름 별미. 여름엔 수박이죠, 수박. 수박이 진짜 맛있죠. 많이는 못 먹지만 수박. 수염 아침에 자른 건데. 수염이 있어 보이나요? 자랐나? 죄송합니다. 네.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분들이 진짜 좋은 결과도 보여주시고, 결과를 떠나서 자주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계시죠. 축구 잘하실 것 같은데, 축구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 그래도 많이 하긴 했는데 잘 못해요.
오빠도 평소에 식단 하세요? 식단을 뭐막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짜서 하는 건 아니고 닭가슴살, 단백질을 좀 챙겨 먹고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박동이 안 나타나네, 많이. 너무 급작스럽게 늦은 시간에 했나 보죠. 지금 박진주 배우님이 문자 오셨는데 왜 댓글 안 읽어주냐고. 저한테 보이는 댓글이 있고 안 보이는 댓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못 보나? 무슨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신기한 게 있네. 아니, 댓글 엄청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민주야, 보고 있니? 민주님 보셨나? 이렇게. 우와, 나 이런 기능이 있네. 저한테는 이게 거의 안 보이고, 외국 분들이 인사해 주시는 댓글만 많이 보여서 제가 대화가 잘안 됐는데, 이렇게 댓글을 따로 볼수 있는 어떤 창이 있네요. 야, 신기하다. 근데 여기도 모든 댓글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내리면 아래 건가? 알 수가 없네. 이런 건 해볼까? 뭐지 이건? 샤방샤방. 아이. 바. 감성적이다.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근데 너무 수염이 많아 보이네. 면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인스타 라이브는 모든 댓글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댓글이 보이지가 않고 되게 불특정하게 댓글이 저한테 보이는 것 같은데. 곤란하네요. 인스타그램에 명확한 피드백을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딜레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21분에 댓글을 올리면 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한 22분이 돼, 한 1분 정도는 지나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 인기 실감 느꼈죠, 사실. 갑자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통의 원활함이 조금 내렸어요. 오빠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시네요. 우럽남 글로벌 스타. 아니에요. 자러 가라. 쿨하시네. 자러 가긴 해야죠. 머지않아. 야, 브라질 분들이 엄청
머리가 이렇게 예뻐 보이려면 뭐 쓰세요? 어? 그러네? 저분 푸사가 저네? 저건 아마 제가 뜨개질하는 사진 같은데. 오빠 왜 미남이 됐어요? 미남이 됐나봐요? 감사합니다. 하이. 갑자기 한국분들이 많이 나타나셨네? 이게 지금 피드백이 된 건가? 신기하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기능을 찾았어요. 여빈 누나한테 인사를 하래요. 여빈 누나 안녕. 이 댓글을 여기에다가 고정하는 기능을 찾았는데, 이것도 되게 웃겨요. 막 어떤 거는, 그러니까 나열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 어떤 건 13분 전, 20분 전, 15분 전, 3분 전,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해요. 되게 좀 시스템이 신기하네. 어우, 영 어렵네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올라오는 댓글들에 대답해드리고 그냥 무난 인사를 하려고 킨 건데. 오빠 무물 해주세요. 아, 그거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세요. 파스로서 저녁에 뭐 해드셨어요? 제가 뭐잖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만남의 광장을 보시면. 소설책 추천해주세요. 와, 요새 그러고 보니까 책을 진짜 안 읽었네. 재밌는 책 있으면 오히려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I love Korea. 잘 있습니다. 오, 다겸 누나네. 다겸 누나냐. 저의 헤어를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 헤어 스타일링 실장님께서 오셨네. 스스로 댓글 쓰고 테스트 해보라고요? 오, 한번 해볼게요. 하이. 아, 근데 제 거는 바로 보이죠? 오빠 올림픽 봐요? 이야, 매일 보진 못하고 시간 날 때 보는데 어제 조구함 선수님의 경기를 봤어요. 아마도 4강 경기였던 것 같아요. 8강 경기와 4강 경기. 딜레이가 있죠? 네, 딜레이 꽤 있어요. 그리고 되게 불특정하게 댓글을 선별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이고.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 심장박동들 봤나? 다음에 좀 더 모두가 깨어있을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